네, 버즈비TV는 이미 쌍김 시대입니다. 네, 엠프로 보니 예전 네이버 카페 누노 그래피티가 생각납니다. 저는 누노 빠돌이였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그래도 2승에 있는 뭐 인트로네요. 네. 양호했죠? 아니 뭐 누노 기타 나오는데 누노 얘기하는 거 뭐 이 정도면 뭐 괜찮죠. 뭐. 네네. 네. 뭐 전혀 요새는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면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은총 씨가 자기가 누노 팬이었다는 거를 밝혔는데요. 은총 씨가 예전에 누노를 엄청 좋아했다고 해요. 네. 사실 그때 당시에 우리 어렸을 때 사실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 때쯤에 누노 뭐 및 익스트림의 인기가 엄청 났었잖아요. 네네. 거기다 이제 그 포르노그래피티 그 앨범의 그 충격이 정말 상당히 했었고 그렇죠. 기타 치는 사람들이 그 포르노그래피티에 있는 그 수많은 곡들의 그 리프에 거의 빠져 살다시피 했었던 그럼요.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누노 팬들이 뭐 워낙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 누노 엄청 좋아했었는데 네네. 그때 은총 씨는 그러면은 뭔가 누노 그에 대해서 뭐 카피도 좀. 많이 하고 막 이러면서 아예 뭐 이렇게 좀 네, 어렸을 때 그렇게 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렸을 때라 네. 그래서 옛날에 그 누노 그래피티라는 카페에 네. 제가 기타 친 걸 올렸어요. 게타폰가오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누가 댓글로 에어기타 아니냐고 아 에어기타 아니냐고 아 네 이러고 말았어요. 아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네. 네. 실제로 은총 씨가 아까 그래도 어떻게 기억을 더듬어서 게타폰가오에서 거의 다 쳐내시더라고요. 네. 네. 여러분, 네, 혹시나 그때 누노 그래피티에서 오해하셨던 분 에어기타 아닙니다. 네. 네 다시 한번 확인 드리고요. 네. 자 이게 누노가 그때 당시에 포르노그래피티의 그 앨범을 우리가 막 흔히들 막 기타 리프 박람회라고 할 정도로 진짜 엄청난 정말 반주가 다 리프죠. 네. 아이디어적인 그런 리프와 테크니컬한 리프들이 정말 많았고 그런 어떤 패턴적인 속주와 진짜 다양한 주법들이 들어가 있는 그 앨범 하나 카피하고 나면은 그때 당시 90년대 락 기타가 끝난다라고 얘기할 네. 정도로 진짜 오케스트라죠. 맞아요. 기타 오케스트라. 엄청난 진짜 기타에 지금도 끝날 것 같은데. 아, 지금 쳐도 사실 기타에 그때 할 수 있었던 거의 모든 것들이 네. 집대성 앨범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근데 그 앨범에 되게 특징적인 소리를 들어보면은 그 누노 특유의 어떤 그 꺼끌꺼끌한 느낌이죠. 펑크 메탈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네. 개인이 마저 다 먹지 않은 그런 사운드. 네, 떨떠름한 사운드. 네. 네, 그런 사운드. 그러니까 그런 사운드 누노의 특징적인 사운드가 어떻게 보면은 사실 들을 때는 정말 멋있는데 네. 실제로 연주를 하려면 웬만한 테크닉이 아니고서야 절대 그런 사운드를 낼 수가 불편해. 없다라는 거. 네. 그래서 누노의 사운드들을 사실 그 부분들을 좀 뭉개기 위해서 하이게인에다 공간계를 많이 넣고 그걸 치면 뭉갤 수는 있지만 그 느낌이 안 나요. 안 나요. 엄청 네. 건조하고 덜 먹은 소리로 그 리프를 유견음을 쳐내야 그 느낌이 난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누노 기타가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이 누노에 대한 애정 때문에 로망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쳐보면 야 나 이거는 못 이건 못 뭐 이건 이런 느낌의 정말 다루기가 어려운 기타로 또 악명 높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앰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기타백에 앰프가 네. 아예 앰프 빈티지로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저희가 할 네이버 지식백과에 네. 등록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네. 네, 앰프 빈티지고요. 오늘 같이 할 기타도. 자 여기서 이제 살펴보면 워시버는 1883년도에 설립된 브랜드로 역사가 아주 오래된 브랜드입니다. 미국에서 조지 워시번 리옹이 설립한 기타 브랜드로 시카고의 맥스웰과 근처에 네, 델타 블루스 본산지와 가까운 곳에 공장이 세워져서 한동안 시카고 블루스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했는데 1929년도 경제공황 기점을 파산이 돼요. 그 다음에 계속 이 명맥을 유지를 못하다가 74년도에 재건돼서 지금까지 오는데 사실은 74년도에 재건되고 누노를 안 만났으면 지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누노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워시번의 명맥을 유지시켜준 기타리스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 워시번이 생산한 일렉 기타는 뭐 대부분 다 앰퍼만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뭐 할로우 바디도 있고요, 재즈도 네. 있고 아이돌 윈 XMRXP라는 모델들도 있고 아이돌이요? 네, 아이돌 윈이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아니죠? 네, 누노 베텐코트 그리고 프리스티지 등의 시리즈가 있는데 누노 베텐코트가 가장 인지도도 네. 있고 인기가 좋죠. 네, 그렇습니다. 이 앰퍼가 1980년대 이제 후반부터 익스트림이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1990년에 누노의 시그니처 모델 M4가 처음 공개된 해이자 포르노그래피티가 나온 해예요. 90년. 아, 그렇죠. 그래서 거의 동시에 이게 뭐 여러분들 어떻게 난리가 난 거죠. 네, 누노에 대한 그런 뭔가 로망과 M4에 대한 그런 인지도가 그때를 기점으로 폭발을 했던 게
90년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루노 베탱코트 시리즈가 하위 모델이 9개가 있어요. N4를 대부분 알고 계시면 N24, N4, N7 이렇게 나뉘고요. 또 세부 모델명이 또 추가가 됩니다. 이 N4 모델 빈티지는 이게 스티븐스 익스텐디드 커더웨이라는 굉장히 특이한 우리가 그렇죠, 여기 네, 보면 물갈퀴라고 흔히 얘기하죠. 물갈퀴. 커더웨이가 곡선 형태로 연장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이 워시본 N4만의 감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빌로렌스 있잖아요. 빌로렌스. 네, 빌로렌스. 빌로렌스의 사운드가 정말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출력 자체가 워낙에 솔직히 얘기하면 좀 지랄맞게 네,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좀 어느 정도 줄여놓고 하셔야지 귀가 다 터져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톤 노브가 없이 볼륨 노브 혼자 네네, 남아있다는 거. 그리고 이거 푸시풀 지금 가능한 모델이죠? 안 아니요, 되는 모델. 요거 안 되는 모델. 요거는 그냥 오리지널 네, 그대로 간 것 같습니다. 푸시풀은 안 되는 모델이고요. 네, 그래서 이게 그때도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런치 톤 고속 리프를 크런치 톤으로 친다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N4의 매력이죠. 네. 고속 리프를 크런치 톤 고속 리프를 크런치 톤으로 친다. 그래서 그 까끌까끌한 질감을 살리는 게 N4의 사용법이 되겠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인지 약간 그 생쌀 씹어 먹는 느낌으로 치는 게 사실은 M4 빈티지를 치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이게 좋은 기타이긴 합니다만 그만큼 사운드적인 어떤 그 너무 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실제로 나오면 점수를 잘 받지 못해요. 왜냐면 네,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아 진짜 범용성 있고 연주 잘 되고 이렇게 추천을 해줄 수가 없어서 그때 교영실 한번 했었거든요. 2017년에 예, 선생님은 익스트림을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교영씨는 의외의 시그니처 기타, 저는 슈퍼 스트랫이 아니고 스트랫 더 슈퍼 이렇게 네, 들었었어요. 근데 점수가 7.5, 7.6, 7.5가 나왔어요. 근데 이 점수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섣불리 추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340만원 주고 샀다가 이걸 쓰지도 못하는 애물단지 되기 십상이거든요. 예. 이거는 진짜 정말 연주력이 좋은 사람이 가져가면은 정말 대단한 명기가 될 수도 있지만 연주력이 부족할 때 M4를 섣불리 가져갔다가 주화 입마에 빠지기 딱 좋은 기타한테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섣불리 선택을 하시지 말고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하시고 반드시 꼭 쳐보시고 크런치 톤으로 내가 어디까지 속주를 할 수 있는가 자기 자신을 실험을 해보시고. 큰일 났네 이거. 네. 근데 뭐 이제 다른 기타리스트들과 조금 다르게 이게 누노 골수 팬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렇죠. 누노 골수 팬들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M4를 무조건 구매합니다. 누노 팬들 아직 안 사셨나요? 그렇죠. 사셔야죠. 굉장히 보수, 굉장히 보수적이고 네, 그렇습니다. 충성도가 상당히 강하죠. 굉장합니다. 굉장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그 저희 그 내한 공연 왔을 때 그 네 분 왔을 때 있잖아요. 예. 스티브 바이랑 잭 와일드랑 맘스틴? 네, 맘스틴이랑 유노, 그리고 누노랑 아, 다섯 명 오셨구나. 그분도 오셨어요. 우리 저기 여덟 줄. 토시나바시. 네. 토시나바시까지 해갖고 저 그 콘서트 갔다 왔었는데 거기에서 진짜 누노는 야 여전히 정말 전 장르가 다 되는 그렇죠, 그런 기타리스트로 대단한 연주 레인지를 보여주더라고요. 네. 거기서 또 누노 팬들의 그런 충성도를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사설이 길었네요. 누노에 네, 대해서 할 얘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정가 425만원에 20% 할인 적용된 가격이 340만원이고요. 전장 97cm, 무게 3.13kg로 굉장히 컴팩트합니다. 컴팩트하고 가볍고 네, 컴팩트하고 적당히 만든 느낌이 나는 네? 진짜 자연에 가까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기타 두께 43mm, 12플랫 뒤뚤레 75mm, 우와, 바디 엘더, 버드아이메이플 5V 스테판 익스텐디드 커더웨이, 야, 이건 그리고 좋습니다. 헤드머신이 그로버 익스클루시브 18:1 기업의 크롬 헤드머신이고요.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네, 락킹너트 43mm 너트 너비에 에보니 지판 올라가 있고 스케일 길이 648mm 22프레 세무아 덩컨의 5구 넥 그리고 빌로렌스 브릿지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볼륨 3A 픽업 셀렉터 그리고 플로이드 로즈 1000 시리즈 천. 오리지널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고 단순하고 그리고 네, 투박하고 네, 심플합니다. 볼게요. 사운드 팬더 클린톤이고요. 어우 뭐 줄인 거 아니야? 우리 한참 줄였잖아요. 1인데 아우 빌로렌스 진짜 진짜 웃긴 게 클린을 쳐도 크런치고 예, 게인을 매겨도 크런치야. 제가 예전에 이걸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 시끄러워. 저는 패덕 시리즈를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그때 어떻게 좋다고 쳤는지 모르겠네요. 이걸로 속주해야 돼, 이걸로. 아, 좀 살살 칠게요. 네. 아유.
여기서 더 내리면 네. 0입니다 0. 네 그렇죠. 더 내릴 수가 없어. 와. 이런 거 해야 되죠 이런 거. 네. 클린턴 속주 마샬로 오, 바꿔보겠습니다. 아, 좋은데요? 네. 이게 마샬이라 치면 오히려 좀 잘 맞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트랩을 많이 깎았는데 프리센스까지 다 깎아야. 그러게요. 저거 좋아요. 지금 다 깎아놨는데. 하이가. 그냥 다 올려볼까요? 네, 가운데다 놔보죠. 가운데다 놔볼게요. 가운데다 놓으면은 정말요? 거의 뭐 네. 진짜요? 찢어질 네. 걸. 네, 해볼까? 해볼까요? 아우. 아. 거의 앰프에 맞는 느낌 들죠, 네. 이거. 네. 알겠습니다. 개인 들어볼게요. 밴더고요? 네. 아, 진짜. 밴더고? 아, 근데 우리 잠깐만. 하나 클린톤을 그 뭐 공간계 넣어 갖고 한번 예쁘게 한번 매겨 보자. 아, 너무 독한 것만 들어. 예, 예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밴더 클린톤이고요. 이건 뭐 톤도 못 갖고 심지어. 여기서 티가 나죠. 톤이 예쁜 게 아니라 기타를 예쁘게 치는 겁니다 지금. 아우 이 차 때릴 때 소리가 나. 저는 평소대로 치고 있거든요. 네, 아 엄청나네요. 해병대 해병. 네, 해병대 박수. 지엔. 해병대 기타. 네. 네. 개인 톤 만들어 봐서 들어볼게요. 네. 느낌인 거죠. 예, 그러니까 딱 들어봤을 때 아무리 저음으로 가가지고 게인을 먹여놔도 사운드가 알알이 다 들려요. 네. 이거는 마샬 날 게인 한번 들어보죠. 다 들려 하나 하나. 그렇습니다. 지금 뭐 수지, 뭐 It's a Monster, 뭐 Get the Funk Out 정말 수많은 명곡들이 있는데 그 리프들의 특징을 보면은 그 밑에서 그 아무리 고속으로 막 이렇게 해도 그게 알알이 들리기 때문에 실수를 하면은 티가 엄청 많이 나요. 그렇죠. 실수가 용날이 안 가장 잘 들리는 기타 리드, 중에 하나죠. 리듬을 되게 복잡치기 때문에 그 히메노모네로 같은 거. 뭐였지? 와 이거 안 되네. 이게 그냥 리프인데 계속 보컬이 나오는 리프인데 난이도가 계속 이러죠. 네. 그렇습니다. 거의 속주하는 난이도로 리프를 쳐야 돼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운 기타 앰프 빈티지의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네 그럼 이것도 약간 누노 스타일의 그런 좀 솔로톤 솔로? 그런 네. 느낌으로 예쁜 사운드. 솔로톤. 네 그런 시연. 그런 시연. 아니면 듣고. 뭐 그냥 누노로. 네. 그, 그럴게요. 한 뭘까요? 네. 정신 차려. 네. 그런 시연 그냥 치는 거죠. 네. 뿅.
뿅. 네. 뭐 누노 스타일의 시연이라기보단 누노 기타로 치는 김은총 스타일의 시연이죠. 네,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M4 사운드 쭉 모니터 해봤고요. 또 누노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봤고,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수가 그때 7.5, 7.0, 7.5인데 오늘 오를지 어떨지 좀 기대가 되네요. 예. 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치시려면 4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M4입니다. 아하, 아 그렇군요. 네. N분의 1을 모르겠는데 4명이 필요하다. 네. M4. 네, M4 치시려면 뮤트 주법을 잘 하셔야 됩니다. 뮤트 주법을 잘 이거를 잘해야 되는데 네. 뭐야? 뒤에 나는 잘하는데 너는 못하지? 약간 이런 건데 이걸 잘해야 되는데 뮤트 주법을 잘하셔야 됩니다. 뮤트 좀 잘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잘 치면 정말 좋은 기타 하지만 아마 아닐걸요?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M4 잘 다루는 사람 거의 본 적 없어요. 4명 4명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교영씨도 워낙에 그거 잘 쳐주시긴 했는데 이런 어떤 그 사운드 이게 연주하는 특성 자체가 조금 은총씨 스타일에 조금 더 잘 어울리는 느낌이 네, 들어요. 그렇지. 네, 교영씨는 하이게인의 메탈이 네. 잘 어울리고 그리고 은총씨는 약간 이렇게 꺼끌꺼끌한 느낌의 그 펑키 메탈 약간 이런 쪽이 좀 더 잘 어울려서 은총씨 하랑의 이 기타와의 케미 때문에 그때보단 점수가 조금 더 잘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네. 한번 해봅니다. 점수 드릴게요. 340만원과 그리고 유저 편의성과 접근성에 대해서 꼭 고려를 해주세요. 네. 그거를 꼭 보십시오. 그 프레디 머큐리 추모공연 할 때 퀸 메들리 익스트림이 하는 거 14분짜리 맞습니다. 무스타파로 네. 시작해서 보헤미안 랩소디로 끝나는 거 그게 최고입니다. 최고. 네. 네. 점수 드리겠습니다. 몇 대 몇? 8.0. 네, 888입니다. 888. 네. 그래도 한 0.5 1씩 찔끔찔끔 올랐네요. 네. 왜냐하면 일단 저는 팬심으로 예전에 썼기도 했었고 네. 그때 뭐 또 즐겁게 썼던 기억도 네. 있기 때문에 오늘 쳐보니까 재밌네요. 그렇습니다. 자, 네. 팬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8점이 나왔다는 거는 진짜로 이게 다 어렵다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 섣불리 선택하시면 안 돼요. M4는 자, 누노의 M4 빈티지 모델 같이 보셨고요. 점수는 무난하게 받았네요. 잘 받았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리치코젠 아싸 네. 또 기타가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리치코젠 그 특유의 멋진 텔레를 은총씨와 함께도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은총씨가 리치코젠 흉내를 또 곧잘 내시더라고요. 이게 그, 운지가 똑같아요. 운지가 이게 폼이랑 핑거링 예. 폼이랑 그래서 여러분들 은총씨가 들려주신 김치코젠 네.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은총씨와 함께 리치코젠 기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 기어타임!